한 조명 켜볼게요. 이렇게. 자, 랜턴들 깜빡깜빡 해봤어요. 몇 가지 조명이 들어갈게요. 또 바뀌어. 녹음 땡기도 바뀌어. 조명 켜볼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해봤어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랜턴들 거의 한 80-90%를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이도록. 까지 조명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꺼지고 켜지고 이것이 조명은 이렇게 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에 두르고 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우리 또 아래도 켜지고 위로도 켜지고 또 비상용으로도 켜지고. 여기 빨간 게 있어요. 그럼 꺼지 가슴 씌웠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조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아래로. 아, 여기. 자, 보시면 충전이 지금 한 70% 정도. 뒤처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꺼지고 네 개가 사이드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다섯 개가 다 들어오고. 꽃을 한번 여기서 앞에다 해볼게요.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이렇게 뜬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두 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약간 더 밝죠. 끌 때도 마찬가지 이걸로 끄시면 됩니다. 스위치는 여기 온 연결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조명이 나옵니다. 불을 한번 꺼볼까요? 우리우리하죠? 저기서 나오는 불빛인데 아, 굉장합니다. 전기만 있으면은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전기가 없으면은 이게 충전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기 보시면은 이쭉 해가지고 이 집에 천정이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이러한 조명을 내요. 저게. 네, 다음은 등산이나 캠핑할 때 손전등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랜턴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그마하죠. 이렇게 늘 손전등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손전등으로 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줌이 되는 겁니다. 조금 당겼다가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